멋있으려고 부는 거 아니야? 저거 맞아. 저거 지 멋있으려고 저 봐. 야, 우지 안 될 것 같아. 훌라후프 목으로 돌려. 이게 뭡니까? 자, 그러면은 예, 우리 예. 김수님 한번 믿어 사실 저는 이 선곡을 하기 네. 위해서 조금 공을 들였습니다. 언제 데뷔를 하셨습니까? 1993년에 데뷔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시대에 홍진규 씨와 데뷔를 같이 한 노래를 골라봤습니다. 아, 이런 거 뜻깊다. 예. 아, 그리고 제가 좀 도움을 같이. 예, 저의 사랑이. 자, 홍진규 씨 질문 있습니다. 네. 김숙 씨 노래 차례이지만 다른 멤버들이 약간 어떤 뭐 의지가 통해서 아, 좋아요 좋아요 예예 뭐 본인이 뭐 신나서 하겠다는데 뭐 사실이 아니야. 사실은 내게 말해줘. 너만은 사랑해. 자네를 떠난다고 내게 말해줘. 너는 왜?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? 너만을 향한 내 사랑을.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? 저 형 자기 차례. 지금 뭐가 뭔지 몰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야, 더 살려 그들은 남자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럴 수가 그들은 너만을 사랑해서는 이저 걱정뿐인데 오해는 하지마 그 남자가 누군지 얘기를 해봐 너만을 사랑해 차라리 떠난다고 내게 말해줘 너는 왜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미치겠다. 와 진짜. 와 대박. 와 희극인들은 다르다. 야 진짜. 와. 야. 감사합니다. 최고다. 최고다 언니. 와 언니. 잠깐만 쉴게. 그냥 저는 오늘 이거 준비 안 해온 걸로 해서 편집도 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가 21년 전인데 전유성 교수님이 저글링을 하라는 거예요. 언제 쓸 수 있어요? 나 인마 언젠가 써. 21년 뒤에 오늘 썼어. 나 인마 언젠가 써. 야 이거 오늘 썼다. 야 오늘 썼어. 와 너무 웃기다. 나 이제 체력이 안 될 것 같아. 수건이 진짜. 모양이 다른데. 나 예쁨 받는 거 맞지? 자, 지금 준비한다. 준비한다. 내가 먼저 해. 준비한다. 아, 이제 할게. 해, 빨리 해. 저게 뭔데? 이번 것도 저 수빈 누나랑 같이 준비했어요? 아니요, 같이 나가, 하네. 나 못해. 빨리 일어나, 일어나. 나 세영 살려줘. 아, 씨, 오자미. 아, 진짜. 와,
세야 공세기요 나돕다. 같이 기다리네. 내게 창문은 열릴지 모르니 사랑의 달빛으로 노크를 해야지. 가자 가자 가자. 내 사랑 바람결에 창 끌리고 아 너무 세다 진짜. 출렁이며 행복의 당금을 최고야. 와. 와, 희극인들은 진짜 다르다. 와, 진짜 사랑한다 두 사람. 아. 이거는 제가 집에 간직할게요. 와. 21년 전에 전유선 교수님이 저 마임을 배우라는 거예요. 언젠간 써먹어. 오늘 떠서도 언제. 아, 이것도 하시래요. 아, 해야지. 희극인들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야. 저글링이랑 저거. 와,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? 잔재주 장난 아니야. 기술을 배우라고, 기술. 야. 기술을 배워야 어디 써먹을 거 아니야. 기술이 하나도 없어. 이렇게 잘해. 아.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영상 보겠죠? 열심히 살았구나, 우리. 아, 괜찮죠? 그럼. 우영이 우는데요? 우영아 빨리 해! 아이 지금 프로인데 저기는 현직 아니, 가수인데 야 우리 아마추어지 이 사람아. 야 이런 각설이들한테는 안 되겠어요. 이제 진짜 또 제가 사랑하는 동생 또 저의 또 남편이자 동생 예, 우영이의 무대는 또 얼마만큼 감동과 웃음을 줄 것인지. 아 저는 그 벌교 때 누나가 엘비스 프레슬리 그 코스프레 하셨잖아요.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운덕. 너무 좋지. 펑키한 거 그리고 또 좀 이런 파티에 좀 고급진. 자 여러분 같이 즐겨주시고요. 네. 네 볼륨 좀만 더 올려주세요.
어떡하지? 우영아, 우영아, 뛰어넘어! 우영아, 뛰어넘어! 아~ 뛰어넘어! 자! 아! 자, 조은이! 가방, 가방에. 가방.